선배의 지시 아래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고, 그때는 별로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. 그냥 뭐가 특별한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, 지금 이제 2년 지나고 느낀 것 중에 가장 컸던 게, 그러니까 정말 저희 또래 애들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시골 학교 갔거든요. 남중 갔는데 1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, 그때 정말 제가 주입식 교육에 끝까지 다 본 것 같아요. 모든 과목에서 그렇고, 뭐 제가 특히 역사 같은 것도 관심이 많은데, 그런 것도 사실 제가 막 질문 같은 거 있을 때도 이제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모든 걸 다 배워왔는데, 이제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니까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거나 질문이 있으면 저를 가르쳐 준다는 사람들이 약간 배워가면서,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가면서 알려주는 게 너무 처음에 신기했어요. 근데 그런 경험이 정말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는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서, 이게 정말 이런 것이라도 그 청소년 때는 조금씩이라도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범준 형이랑 재현 형 이후로 저도 이제 잠깐 기간 동안 이제 저도 대표로 맡게 됐는데,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리더십 실력을 이렇게 발휘한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이제 제가 뭐 참여를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니까, 와 이건 진짜 내가 참여를 해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구나, 이거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구나, 이런 걸 느끼니까 정말 참여하고 싶고 도와주시게 되더라고요. 지금도 사실 제가 선생님에게 좀 도와주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,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 원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원서에는 그 스펙이라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 말고 학생이 어떤 거를 많이 했냐, 뭐에 관심이 많냐 이런 걸 좀 적으라고 하는데 10개 있거든요. 근데 사실상 한 두세 개만 정말 열심히 하면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. 그건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